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드메탈입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요, 2D 강좌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인공지능에 의한 AI라고 부르거든요. AI 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스터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플, 네, 간단한 AI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복잡한 거는 나중에, 아직은 우리 기초니까 간단한 것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대박 대박. 여러분들 이게 말이 AI지 막상 또 만들어보면 에이 이게 AI야? 어 라인 무엇? 자, 기초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어 이거 진짜 인공지능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는,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마 기대하시기에는 조금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은가 싶습니다. 너무 간단해. 오늘 할 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제공한 스프라이트 중에서 요 요상하게 생긴 몬스터 한 마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일단은 몬스터 애니메이션 먼저 잡아볼게요. 그거 먼저 하고 네 코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요거 그 들어있을 거예요, 애니메이터가. 자, 애니메이터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미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기본 동작이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유튜브에서 한 것대로 그대로 따라오셨다면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 더 추가합시다. 스프레이드 시트 보시면은 밑에 네 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걷는 거까지 추가를 해 줍니다. 자, 이름 헷갈리지 말게 앞에다가 에너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워크 똑같이 워크를 합시다. 배수요. 그 다음에 다시 애니메이터 들어가서,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뭐 이 정도는 뭐 뚝딱 하시겠죠? 자, 쭉쭉 진행합니다. 일단은 이름 먼저 바꿔주시고 트랜지션 서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가서 파라미터 하나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를 써서 트랜지션 연결해주고, 자, 트랜지션 하나 한번 세 가지죠. 자, 헤즈 이그지스트 타임 끄고 겹치는 시간 없애고 파라미터 추가하고 딱 요 세 가지 이 용법만 확실하게 익히면은 안 헷갈리고 금방 할 수 있어요. 주로 끄고 겹치는 거 없애버리고 파라미터 추가하고 심플 끝입니다. 이게 1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몬스터 AI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스크립트 한번 파일을 또 만들어 봐야겠네요. 이번에는 에너미 무브 하나 새로 만들죠. 자, 요 위에 그 앉는발이 없어져야 이제 우리가 인풋 시킬 수 있어요. 일단 됐죠? 그래서 한 5초 정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에너미한테 그대로 드래그해서 끌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주시죠? 알면 쉬운데, 하긴 이게 알면 쉬운데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 근데 벌써 우리 애니메이터 한 몇 번 건드려 봤잖아요. 네, 한번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요 에너미도 물리 기반으로 움직일게요. 그렇다면은 리지드 바디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자, 리지드 일단은 변수 선언, 그 다음에 변수 초기화 어디에서? 어웨이크에서 똑같습니다. 플레이어랑 이렇게 컴포넌트 땅땅땅땅땅 배수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자 역시 물리 기반님으로 픽스드 업데이트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AI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풋 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게 하죠. 얘는 알아서 움직입니다. 자, 일단은 요게 한 방향으로만 쭉 움직이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속력을 우리가 직접 써 넣어서, 네, 벨롭시티죠. 벨롭시티는 new vector 2. 자, 우리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Y축은 항상 말했듯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Y축의 속도를 그대로 기입을 해라. 0을 넣으면 큰일 난다. 됐어요. 와우! 쉽죠? 자, 이것이 기본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작도, 우리가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고 애가 알아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자, 한번 가동해봅시다. 카메라를, 야, 이 카메라 고정시키자. 카메라를요 조금 이동시킬게요. 카메라를 한 6g 될까? 6 하면 되나? 6g니까 6 아니면 한 5.5? 5는 어때? 5 나쁘지 않네요. 5 하고 일단 플레이에서 카메라 뗐어요. 혹시나 해서 한 뭐 이 정도 합시다. 네, 됐어요. 세이브하고 항상 우리가 변경사항 있으면은 꼬박꼬박 세이브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플레이어 카메라 떼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짭! 됐어. 어허, 움직입니다.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좋아요. 네. 자, 이게 기본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한 방향으로만 쭉 가는 몬스터 뭐 어디 게임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몬스터는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방향도 바꿔주고 한번 멈춰져 있고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거든요. 이런 인공지능 AI를 짤 때는 일단 요 몬스터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일단 먼저 우리가 구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얘는 무슨 행동을 하지? 일단 생각하고.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 정지. 딱 요 세 가지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하나 변수로 저장을 할게요. int0으로 제가 지표를 하나 저장하겠습니다. 자, next move라 할게요. next move. 그래서 기본 행동은, 아, 일단 이렇게 두죠. 이제 퍼블릭이니까 퍼블릭은 알아서 초기화돼 있습니다. 안에도 물론 초기화돼 있지만은, 자, 이런 다음에 요 next move를 바꿔주는 로직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바꿔주는 로직이라, 자, 보이드 생각을 해. 이 몬스터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think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 요 next move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니면 멈춰있는지. 저는 그거를 마이너스 1, 0 혹은 1로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무엇으로 그렇게 바꿔주느냐? 랜덤이죠, 랜덤. 자, 이제서야 처음으로 랜덤이라는 클래스를 써보게 되네요. 원래 게임에서는 이게 랜덤이라는 요소가 필수인데, 야, 우린 이제 뭐 이제서 쓰네요. 그죠? 자, 랜덤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해주고 그 다음 점을 찍어요. 점을 찍고 보시면은 여러가지 함수와 인자값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쓰느냐? 레인지를 씁시다. 위에 바로 보시면 랜덤 레인지인데, 이거는 뭐 옛날에 사용되었던 약간 뭐 유물, 지금은 사용되지 않음이라고 앞에 뜨죠. 그래서 요거는 쓰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아래에 간단하게 레인지라고 씁시다. 레인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
최소값과 최대값이 필요해요. 요거는 플루트인지 아니면은 인트값인지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는 인트니까 인트값 넣읍시다. 최소값은 저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어? 그럼 최대값은 우리 1 필요하니까 1 넣으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최소값은 랜덤값에 포함이 되는데 최대값은 랜덤값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하. 자, 이거 유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매수값에 뭘 넣습니까? 자, 우리 인트값이기 때문에 한 단계 위인 2를 넣어야 돼요. 2가 포함이 안 되고 그 바로 아래 1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사이에서 랜덤이 쭉 돌아서 그 랜덤 값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했어. 돌렸죠? 돌렸으면은 요거를 집어넣읍시다. 아, 그럼 이거 뭐 변수 손도 필요 없네요. 자, 요렇게 집어넣을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끝인가요? 했어. 요거를 이 띵크를 awake에 한번 써볼게요. awake에 써주시고, 자, 그럼 next move가 더 이상 오로지 하나만 칠 수 없죠. 우리가 실행했는데 어떤 때는 왼쪽, 어떤 때는 오른쪽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걸 써야지. 이걸 써야 움직이지. 넥스트 무브를 여기 벨로시티 속도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했나 봐 해봅시다. 네. 자, 결과값은 아무도 몰라요. 혹시 모르니까 에너미 누르고, 왜냐면 우리가 퍼블릭 썼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어떤 건지 우리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퍼블릭 쓴 겁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야, 마이너스 1이구만. 됐어요. 한번 또 해봐. 또 마이너스 1. 이번엔 0이죠? 자, 랜덤 값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이너스 1, 어떤 때는 0. 뭐 어쩔 때도 이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되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는 awake에만 썼기 때문에, 그죠? 그거 딱 한 번만 실행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게임을 내내 돌면서 얘가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아, 꾸준히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계속 실행해줘야겠네요. 그럼 이거를 어디 뭐 저희 픽스드 업데이트가 쓰면 됩니까? 아, 이러면은 조금 무리. 자, 왜 그런거 하니? 우린 이제 알잖아요. 업데이트나 픽스드 업데이트는 1초에 60번이나 50번 돌죠. 아니, 그럼 얘는 1초에 50번 생각한다? 야, 너무 빠른데. 아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과부하죠. 과부하. 네, 과부 험주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자, 과부하는 좀 무리.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생각 한번 더 하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또 하네요? 자, 요것이 바로 재귀 함수입니다. 이것이 자, 처음 나왔죠? 처음 나온 용법입니다. 네, 재귀 함수라고 하는데 재귀 함수가 뭐냐면은 그 함수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함수, 그것이 바로 재귀 함수로 부릅니다. 네, 일단 스타트는 여기 awake에 끊는 건 맞아요. 그죠? awake에서 요거 한번 실행되고, 그럼 얘가 이제 요거 실행되고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1초에 60회도 아니고 거의 뭐 CPU 속력으로 계속 돌 겁니다. 이거는 에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정말 위험한 로직이고요. 약간 시간을 좀 주고 싶어요. 시간 함수를 부르는데, 함수를 호출하는데 시간을 주고 싶다.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이 C#에서 제공을 해주는 invoke라는 게 있어요. invoke라는 함수. 아, mono behavior. 그러니까 여기 Unity 엔진에서 제공을 해주는 기본 함수네요. invoke.
이 인보크가요 함수 이름을 넣고 여기 뒤에다가 초를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가 요 띵크라는 함수를 5초 뒤에 호출을 하게 됩니다. 5초 동안 이게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럼 아주 나이스한데요? 그럼 요거를 여기 재기함수 안에다가 또 쓰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5초 뒤에 요거 실행하면은 이제 애가 무조건 5초 뒤에 계속 자기 자신을 돌리게 됩니다. 좋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새로운 거 두 개 났죠? 재기 함수랑 그 다음에 인보크라는 함수예요. 요거 두 개 기억하시고 그럼 한번 요걸 가지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그 끝에 있으니까 좀 가운데로 와주세요. 가운데. 자, 가운데로 오십시오. 자, 가운데. 가운데로 오실게요.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세이브. 자, 에너미 됐죠 지금? 오케이. 자, 5초 있다가 이제 이동을 해요. 뚜뚜뚜뚜 이동하다가 다시 또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었죠? 이제 오른쪽 갈래. 오른쪽 가고 또 생각 바뀝니까? 생각 바뀌면은 또 이제 알아서 가겠죠. 아후. 자,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건 뭐 고지 그대로 빠졌네요. 아하.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이 게임 내에서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이제 자기가 정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 역시 아쉽구만. 뭐가 아쉬울까요? 요 낭떠러지 빠지는 거 있죠? 약간 좀 살짝 멍청해. 빠졌단 말이죠. 그럼 요거를 한번 고쳐봐야겠네요. 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 우리가 플레이어 점프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플레이어 점프하고 착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저기 바닥을 체크했었죠? 레이 히트로 체크했었죠.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레이 히트를 써서 자기 앞에 지금 낭떠러지인지 아닌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끌어서 쓰겠습니다. 네. 요거 타자치기 귀찮으신 분들은요, 우리가 플레이 해왔던 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 픽스드 업데이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슬슬 이제 또 많아지니까 주석 미리 써놓읍시다. 요거는 기본 무빙이고 요거는 지형 체크죠. 네, 플랫폼 체크라고 제가 써놓겠습니다. 자, 근데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위치. 우리가 알아야 할 위치. 자, 플레이어 점프를 했을 때는 그냥 뭐 플레이어 그냥 뭐 바로 아래 보면 되지. 근데 자, 지금 이 몬스터는 그게 아니죠. 몬스터는 자기 앞을 봐야 돼요. 자기 앞에. 더 이상 블럭이 없을 때 이제 일로 가는 거는 이제 관둬야 되고 이제 뒤돌아서 가야 돼요. 그죠? 네. 지금 공을 해야 됩니다. 한수압 해야 됩니다. 한수압. 자, 요걸 봅시다. 벡터 2를 만들죠. 한수 앞이기 때문에 프론트라고 할게요. 프론트 벡터라고 하고 요거는 뉴 벡터 2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에서 자 이제 위치를 대죠. 근데 이게 지금 애가 움직인 방향으로 한 칸 앞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자, 왼쪽으로 가면은 이쪽을 봐야 되고 오른쪽으로 간다면은 이쪽을 봐야겠죠. 그 값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당연히 넥스트 무브가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랜덤 값 돌릴 때 제가 인트 값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쉽거든.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리지드 바디의 포지션에다가 플러스 아까 우리 랜덤 값을 바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고요. 자, Y 값은요? 아, 뭐 Y 값은 그냥 뭐 자기 자신의 Y 값 보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앞에 있는 잠깐만요. 여기 아닌데? 쏘리. 잠깐 오타났어요. 넥스트 부분이었죠? 네. 자, 자기 앞을 만들었어. 요거를 드로우 레이에다가 써주고 레이 히트에도 써줍시다. 그래요. 일단 플랫폼 닿는 건 맞죠? 여전히 플랫폼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플랫폼 쭉 보는데 우리가 플레이했을 때랑 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항상 콜라이더가 있어야 돼요. 그죠? 플랫폼 콜라이더가 있으면 있어야 돼. 근데 없다고? 없으면 이제 뒤돌아야 돼. 자, 지금 없다는 걸 체크되니까 이번엔 너를 봐야 됩니다. 아, 너를 보시고 아니 없다고? 없으면은 일단 디버그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로그를 보죠. 로그 경고 경고 이 앞 낭 떨어지다. 좋아요.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것이 작동이 된다면은 요 경고가 뜰 거예요. 자, 갑자기 레이까지 튀어나와서 조금 헷갈리시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신 분은 요거 영상을 뭐 돌려가면서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움직여 보시길. 자, 갑니다. 자, 스톱. 자, 보이십니까? 이게 방송 영상에서 살짝 안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몬스터가 여기 있고 지금 몬스터를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몬스터에서 앞으로 한 칸만큼 지금 레이가 아래쪽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바닥이 있기 때문에 좀 쭉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지금 경고 뜹니까? 경고 안 뜨고 있죠? 좋아요. 자, 쭉 가다가 아하! 와우! 자, 이건 제가 아는데 제가 알아서 지금 생각 바꿨습니다. 자, 경고 이 앞 낭떠러지라고 지금 체크가 되었죠? 굿잡! 자, 이겁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근데 이게 타이밍이 좋아서 지금 다시 돌아온 거지 아마 이랬으면은 그냥 지금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죠? 자, 이 앞 낭떠러지 이제 이 몬스터가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로직만 써놓으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아, 뭐 쉽지. 이거 넥스트 무브에다가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 간단히 하시려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독성은 아까가 좀 더 좋고 뭐 정말 짧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이면은 마이너스를 듣고 마이너스 1이면은 1 이제 정은 이제 방향이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요. 자, 이제 반대가 되면서 근데 이게 반대 우리가 바꿔줬는데 이거 지금 이미 인보크가 지금 5초째 세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꿨으니까 웬만하면 이 인보크는 다시 좀 5초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캔슬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인보크 캔슬. 자, 이 함수를 쓰게 되면요 지금 초를 세고 있는 인보크가 멈추게 됩니다. 딱 멈춰. 우리가 알아서 바꿀 테니까 너 지금 멈춰. 자, 요거거든요. 멈췄는데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다시 생각해야죠. 그러면 다시 또 인보크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좀 안정적인 로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조금 극단적으로 우리 몬스터를 이 작은 낭떠러지에다가 살짝 얼려둘게요. 아, 정말 좁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짠 로직이 정말 잘 작동이 된다면은 지금 이 지형에서 절대로 요 몬스터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시작했어요. 한번 움직여 보시죠. 어허, 어허, 오, 야, 자, 보이십니까? 자, 요거 스캔을 지금 함에 따라서 자 절대로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굿, 보십니까? 아, 그래요. 절대 안 떨어지죠? 좋습니다. 자, 근데 아, 나는 이거 약간 좀 틈이 있네요, 그죠? 약간 좀 틈이 있어. 조금 거의 가까이 와서 떨어뜨리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우리가 넥스트 무브를 지금 1값으로 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소수점을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0.5 정도? 아니면 0.3? 진짜 코앞에? 완전 코앞에! 떨어지지만 않게 이 정도.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예. 디스 게임 엔진 유니티 위치 3D. 자, 이렇게 하고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면은 얘가 좀 더 이제 자, 자기 압수를 좀 약간 조금 이렇게 딱해 보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아, 굿! 자,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 네, 드롭이 되지 않는 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 기본 AI. 좋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이거 그 레이캐스트 히트라는 게 정말 유용합니다. 다방면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위에 뭐 좀 더 이제 색다르게 생각 뭐 하시려면은 우리가 이거 띵킹 이거 인보크 타임 있잖아요. 그죠? 인보크 타임이 지금 5초 고정이에요. 그렇죠? 아니야. 생각하는 시간도 아, 이것도 랜덤으로 주고 싶어요. 아, 하시면 되지.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플루트로 할게요. 자, next think time. 이렇게 해서 뭐 랜덤 레인지 주시면 됩니다. 뭐 대략 한 2초에서 5초 동안 저는 이렇게 줄게요. 네. F를 뒤에 붙여주셔야 이제 플루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각자 달리게 돼서 좀 약간 좀 더 이제 아, 랜덤성이 부여된 액티브한 그런 몬스터 AI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딱 보이죠? 뭐죠?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만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애니메이션. 자, 보통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워킹이라는 건 셋 불을 넣습니다. 그렇죠? 셋 불.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합니까? 요거 일단 지울게요. 이거를 딜리트 키 누르면은 아마 지워질 겁니다. 네. 그럼 요게 지금 파괴되죠? 자, 다시 할게요. 이번에는 뭘 넣느냐? 인트 영문 넣을게요. 인트. 자, 인트 값 넣습니다. 그래서 워크 스피드라고 할게요. 워크 스피드? 뜬금없이? 심지어 인트형이죠? 자, 그래서 워크 스피드를 여기다가 일단 다 집어넣을게요.
자 됐어요. 자 셋 불 불 했을 때 하고 우리가 지금 인트 했을 때 하고 지금 살짝 좀 다르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어 뭐야 greater, less, equal, not equal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써놓은 숫자랑 어떤 상태일 때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 0이 아니면은 일단 뭐 움직이는 거니까 워크를 하고요. 0이면 워크 스피드가 0이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었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해주겠죠? 어디서 합니까? 띵크에서 컨트롤하면 되지. 그죠? 왜냐면 이 넥스트 무브를 건드리는 거는 오로지 띵크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넥스트 무브 에다가 바로 아래쪽에다가 애니메이션 넣어주죠. 지금 애니메이션 없죠? 자 애니메이션 하나 자 만들어보죠 뚝딱. 자 애니메이터죠 애니메이터 애니메이터 하고 써주신 다음에 요것도 같이 애니메이터 초기화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다가 자 이제 set 불이 아닙니다. set int죠 int. int가 아니고 여기서 integer 부릅니다. 네, 자 integer라고 해주시고요. 이름은 아까 우리가 쓴 대로 walk speed 해주시고 자 next move 넣으면 되는데 자 지금 next move 뭐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일 수 있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equal, not equal 했으니까 0이 0인지 0이 아닌지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요 next move 랜덤값 넣은 거 그대로 이 애니메이션 파라미터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워크 하는 것도 고쳐야죠. 자 문워크 문워크 하고 있는 거는 어디서 고친다? 자, 한 번 더 생각. 여기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요거 있었죠? 네, 요거. 그럼 요것도 해야겠네요. 합시다. 간단해요. 자, 하나 더 불러봅시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스프라이트 렌더러.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get 컴포넌트로 초기화를 시켜 주시고요. 네. 바로 여기 애니메이션 아래에다가 집어 넣을게요. 점 누른 다음에 플립 X입니다. 보통 플립 Y는 잘 안 해요. 횡이동은 무조건 X축. 자, 그렇게 치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자, 넥스트 무브가 지금 우리 체크하면은 체크하면 오른쪽 체크 안하면 왼쪽이죠. 네. 그럼 체크했다는 거 true니까 true가 1이네. 자 뭐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next move가 1이면은 요걸 실행하고 체크를 하고 아니면요? 아니면 이쪽 보고. 자 근데 그러면 또 0이 문제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는데 그 멈추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왼쪽을 보게 되죠. 자, 만약에 next move가 0이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합시다. 왜냐면 서 있을 때는 우리가 굳이 방향 바꿀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자,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만 요거를 실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요것은 이제 방향 블립 스프라이트 요거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서 뭐 각자 써놓읍시다.
세팅 뭐죠? 이거는 next active 다음 활동이죠. 활동이고 요거는 보통 이렇게 제기 함수 돌린 거 있잖아요. 네, 요런 것들은 맨 아래에다가 써주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코딩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제기 돌리는 거는요 맨 아래에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제기는 보통 리커시브라고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몬스터 기본적인 AI입니다. 자, 한번 실행해볼까요?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까? 세이브 하시고 짝동 들어가보면은 예, 제가 가만히 서있다가 이제 한번 이동해보시죠. 아, 이제 걸어요. 이야,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걷다가 다시 뒤로. 어, 여기서 멈추네요. 다시 뒤로. 오, 잠깐만. 1 했을 때 이거 플립 돼야 되는데. 플립 X. 어, 됐다. 응? 뭐지? 아까 그거 왜 안 됐지? 어, 이거 좀 잘 되네. 뚜뚜뚜뚜뚜뚜. 아하! 자, 저는 뭔지 알았습니다. 자, 자, 손! 여기네, 여기.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캔슬 무브 하고, 여기 넥스트 부분 찍는 거 지금 이거 안 됐잖아요, 그죠? 네, 아하! 여기가 문제구만. 자, 지금 로직이 3개인데 로직이 아마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함수를 하나 따로 써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보기가 편해요. 요거는 아 return 이라고 하죠. turn 그냥 turn에 turn. 나 돌아갈래. 그래서 요것들을 다 빼서 여기다 집어넣죠. 집어넣고 이거 플립 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넣고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턴이라는 함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아주 만사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요. 그럼 아까처럼 이거 그 우리가 턴 하기 직전에는 지금 플립 X가 안 먹혔죠. 이제 그게 이제 먹힐 겁니다. 그게 오케이. 굿, 나이스. 뭐 어차피 애니메이션이야. 이미 걷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은 상관이 없다. 어, 풀리면 하면 된다. 그게 이 턴이라는 역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awake, fixed update, 그 다음에 thinking, 그 다음에 턴 이렇게 네 개 함수가 되었네요. 간단하게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슬슬 이제 우리가 직접 짜는 이제 커스터 함수가 슬슬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 지금 우리가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함수 자체가 크지 않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직접 만들어본 몬스터 AI 인공지능입니다. 뭔가 간단한데 오, 약간 스스로 움직이는다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몬스터 인공지능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자, 이번 강의 정말 유익했다 생각하신 분들은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좌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